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선수들의 커리어를 읽어드리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5대5로 펼쳐지는 농구 경기에선 각 팀의 공격을 주도하는 에이스가 있게 마련이고 그들을 자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며 최대한 점수를 내주지 않으려는 전담 마크맨도 존재하죠. NBA에선 이처럼 수비를 잘해서 이름을 날린 선수들도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올해의 수비 수상을 받았던 많은 선수들은 사실 신체 조건이 좋은 빅맨 선수들이 많았고 특히나 가드 포지션에서 이 상을 받을 확률은 지극히 드문 일이었는데요. 1990년대 이런 편견을 완전히 깨버린 선수가 등장했고 마치 야구 글러브처럼 상대 공격수를 감싸듯이 잡아버린다는 더 글러브라는 별명을 가졌으며 상대방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트래시토크의 달인으로도 평가되는 게리 페이튼 선수의 커리어에 대해 시작하고자 합니다. 90-91 시즌 NBA에 등장한 이 수비 괴물의 포인트 가드는 데뷔 시즌 27.4분이라는 많지 않은 출장 시간 동안 평균 2개의 스틸을 기록할 정도로 끈덕진 수비를 펼쳤는데요. NBA에서의 17시즌 동안 평균 2개 이상의 스틸을 해낸 시즌만 8시즌이었고 커리어 평균 1.8개 스틸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이 그의 미친 수비력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렇다고 공격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포인트 가드 치고 리바운드도 곧잘했으며 평균 7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시즌도 11시즌이나 있을 만큼 패싱력도 탁월했습니다. 세간에서는 그를 공격력과 수비력을 모두 갖춘 올라운드형 포인트 가드라는 평가도 내릴 정도인데요. 193cm라는 좋은 신장으로 상대 공격수를 압박하는 대인 수비 능력이 일품이었고 패싱 레인을 읽어내는 센스 있는 팀 수비 스킬도 갖추어 최전성기였던 시애틀 슈퍼소닉스 시절 영혼의 듀오였던 정글 덩크 창시자 레인맨 숀 캠프와 수많은 하이라이트 필름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81kg이라 말라 보였지만 근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돌파에도 능했고 상대편 가드들을 상대로 포스트업까지 할 수 있는 만능 포인트 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득점, 어시스트, 스틸 부분에서 프랜차이즈 기록을 갖고 있고 2013년 9월 8일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되죠. 신인이었던 90-91 시즌 올루키 세컨드 팀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공격력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올스타에도 9번이나 선정되었으며 올 NBA 퍼스트 팀 2회, 세컨드 팀 5회, 서드 팀 2회로 총 9번의 올 NBA 팀에 뽑히기도 했죠. 그리고 무려 9번의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될 만큼 역대급 수비력을 과시하기도 했으며 이는 마이클 조던, 케빈 간의 코비 브라이언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특히 95-96 시즌 평균 2.9개의 스틸로 스틸왕을 차지함과 동시에 포인트 가드로는 역대 최초로 올해의 수비 수상까지 거머쥐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우승과는 크게 인연이 없었는데 13년간 몸담았던 시애틀을 떠나 미러키 벅스를 거쳐 우승 반지를 위해 2004-2005 시즌 전당포 레이커스라고도 불렸던 샤킬 오닐, 코비 브라이언트, 칼 말론이라는 막강한 라인업의 LA 레이커스로 갔지만 우승에 실패합니다. 그래도 다음인 2005-2006 시즌 마이애미 히트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드웨인 웨이드, 샤킬 오닐과 함께 결국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죠. 페이튼은 또한 트래시토크의 달인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 역대 최고의 트래시토커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마이클 조던, 레리 버드와 같은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재미있는 일화로 코트 위에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입을 놀려대는 페이튼 때문에 유타 재즈 레전드 포인트 가드 존 스탁턴은 입에 모터가 달렸나? 그만 좀 하자 라고 말했지만 이에 그는 영감님이 내 젊은 혀가 부럽나 보군 이라며 조롱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래시토커 항목에서조차 레전드로 평가되는 마이클 조던도 페이튼의 아가리에 농구공을 쳐놓고 싶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페이튼의 현올림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는데요. 역대 테크니컬 파울 수에서도 전 유타 재즈 감독 제리 슬로원, 포틀랜드의 악동 라시드 월레스의 뒤를 이어 무려 3위에 랭크되어 있고 2만 달러의 벌금을 낸 적도 있죠. 이 뛰어난 농구 실력에 환상적인 입담까지 갖춘 게리 페이튼 선수에 대한 자세한 커리어를 지금부터 저 엔지 리오와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1968년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에서 태어난 게리 페이튼은 전 NBA 선수들인 제이슨 키드, 브라이언 쇼와 같은 동네에 살았고 그들과 매일같이 길거리 농구를 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스카이라인 고등학교에서 농구를 배우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은 페이튼은 졸업 이후인 1986년 오레곤주의 코벨리스라는 도시에 있는 오레곤 주립대학교로 진학합니다. 4년간 몸담았던 오레곤 주립대에서 매년 무서울 정도의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신입생 시절 12.5득점, 7.6어시스트, 1.9스틸이었던 기록은 졸업반 때 25.7득점, 8.1어시스트, 3.4스틸로 바뀌어 있었고 이미 페이튼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표지를 장식할 만큼 최고의 대학 선수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1990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한 그는 1라운드 1픽으로 뽑힌 데릭 콜먼에 이어 무려 2픽으로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지명을 받게 되죠. 신인이었던 90-91 시즌 커리어 하이 16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의 수준급 경기 운영 능력과 경기 내내 상대 공격수를 괴롭히는 찰거머리 같은 수비력에서만큼은 여느 타 베테랑 플레이어 못지않은 발군의 실력을 뽐냈는데요. 1991년 2월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에서 18득점 10리바운드 11어시스트를 기록 생애 첫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면서 루키 시즌부터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여전히 공격에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았고 특히 3점 슛을 전혀 던지지 못했는데요. 리그 3년 차였던 92-93 시즌부터 슛 시도를 점차 늘리면서 득점력을 끌어올렸고 자신보다 1년 먼저 NBA에 뛰어든 선배 파워포워드 숀 캠프와의 듀오는 소닉 붐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를 자랑했습니다. 다음인 93-94 시즌 16.5득점 6어시스트 2.3스틸의 좋은 기록으로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광까지 누리면서 꾸준히 성장한 페이튼. 그렇게 그는 시애틀 슈퍼소닉스를 서부 컨퍼런스 최강 팀들 중 하나로 변모시켰고 시애틀에서 13시즌을 활약할 동안 무려 10시즌이나 팀을 프롭에 진출시켰죠. 하지만 정작 중요했던 프롭 무대에서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프롭에서의 10번의 기회 중 NBA 파이널과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한 것이 각각 한 번씩밖에 없을 정도로 성적이 저조했다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1993년 찰스 바클리가 이끌던 피닉스 선즈와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아쉽게 3-4로 무릎 꿇으며 파이널 진출이 좌절되었고 NBA 데뷔 후 6년 만에 처음 올라간 1996년 파이널 무대에서는 당시 72승 10패로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던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에게 2-4로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죠. 그래도 리그 탑 포인트 가드로 올라섰던 95-96 시즌 페이튼의 활약은 실로 대단했는데요. 시즌 평균 19.3득점, 7.5어시스트, 2.9스틸의 매경기 놀라운 공수 양면에서의 퍼포먼스와 함께 포인트 가드로는 최초로 올해의 수비수상을 받으며 명실상부 최고의 수비수로 등극했고 3점슛 성공률도 32.8%를 찍으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역대 최강의 공격수 마이클 조던을 가장 잘 막았던 선수로도 유명했는데 비록 준우승에 그쳤던 1996년 플레이오프였지만 당시 시카고 불스와의 파이널 시리즈에서 이를 제대로 증명하게 되죠. 시애틀 슈퍼소닉스는 1, 2, 3차전을 내리패하며 이미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진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마이클 조던은 이 세 경기에서 각각 28득점, 29득점, 36득점을 정립하며 현란한 공격 스킬들과 효율적인 공격으로 시애틀 수비진을 농락했습니다. 이에 완전히 열받은 페이트는 4차전부터 제대로 조던을 전담마크하기 시작했고 6차전까지 그를 23득점, 26득점, 22득점으로 아주 잘 막아내는데요. 조던은 4차전과 6차전에서의 야투 성공률이 각각 31.6%, 26.3%를 기록할 정도로 전혀 농구 황제답지 않은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한 공격을 이어나가죠. 특히 6차전 조던은 19개의 야투를 시도해 단 5개만을 성공했는데 이 기록은 그의 파이널 커리어 최악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후 페이트는 더욱더 성장하면서 98-99 시즌부터 2002-2003 시즌까지 무려 5시즌 연속으로 평균 20플러스 득점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99-2000 시즌에는 커리어 최고 기록인 평균 24.2득점을 올리며 공격력에서 최정점을 찍었고 6.5리바운드, 8.9어시스트, 34%의 3점슛 성공률 또한 당시까지 그의 커리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튼이 정말 대단했던 이유 중 하나로 강철 같은 체력을 꼽을 수 있는데요. 17시즌 중 9시즌이나 82경기를 모두 플레이했을 만큼 몸관리 또한 엄청났던 선수였고 평균 40분 이상을 뛰었던 시즌도 무려 6시즌이나 될 정도로 강력한 체력을 지녔었죠. 하지만 그의 이러한 성장과 활약에도 불구하고 시애틀은 프롭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는데요. 결국 2002-2003 시즌 도중 13년을 몸담으며 헌신했던 시애틀을 떠나 미러키 벅스로 이적해 잔여 시즌을 뛰게 됩니다. 미러키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며 2003년 프롭까지 진출시키는 데 일조하는데 1라운드에서 만난 제이슨 키드인 뉴저지 네츠에게 2-4로 패하면서 광탈하고 맙니다. 2002-2003 시즌이 끝나고 그는 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풀렸는데 이미 35세의 나이가 되어버린 페이튼에게 남은 단 하나의 과제는 바로 우승이었죠. 그렇게 우승 반지 하나만을 바라보고
당시 반지 원정대를 결성했던 LA 레이커스로 합류합니다. 2003-2004 시즌 레이커스는 56승을 따내며 서부 2위의 좋은 성적으로 프로배 진출했고 1라운드에서 만난 휴스턴 로켓츠를 4-1, 2라운드에서 만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4-2, 그리고 서부 컴파에서 만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4-2로 차례차례 격파하면서 페이튼은 1996년 플레이오프 이후 8년 만에 다시 NBA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최강 수비팀으로 군림하던 배드보이즈 2기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질식 수비에 팀 공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당포 레이커스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페이튼도 정규 시즌 보여줬던 활약과는 달리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고작 4.2 득점, 4.4 어시스트, 1.2 스틸에 32.1%의 처참한 야투율까지 기록, 디트로이트에게 1-4로 처참히 발리면서 그토록 염원했던 우승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레이커스는 프로비 끝난 후 페이튼을 보스턴 셀틱스로 트레이드 시켜버리죠. 만으로 36세가 된 페이튼이었지만 여전히 주전 포인트가드로 보스턴에서 활약하는데 2004-2005 시즌 도중 보스턴 프랜차이즈가 전 셀틱스 선수였던 앤투안 워커를 데려오기 위해 페이튼을 애틀랜타 호크스로 트레이드했지만 애틀랜타는 페이튼을 웨이브 시켜버렸고 그는 다시 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괴랄한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 2005년 프로배도 팀을 진출시키면서 베테랑다운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다시 자유계약 선수가 된 페이튼은 다시 한번 우승을 위해 도전하고자 했고 당시 드웨인 웨이드, 샤킬 오닐의 원투펀치에 앤투안 워커와 제이슨 윌리엄스까지 합류하며 우승을 노리고 있던 마이애미 히트와 1년 1.1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맺고 뛰게 됩니다. NBA 데뷔 이후 단 한 번도 주전자리를 벗어난 적 없었던 페이튼은 이번엔 제이슨 윌리엄스의 백업 포인트 가드로서 벤치에서 출장하게 되는데요. 백업으로 나와 7.7득점, 3.2어시스트, 0.9스틸의 쏠쏠한 활약으로 우승을 위해 전진했고 2005-2006 시즌 마이애미는 52승을 거두며 동부 2위의 성적으로 프로배 진출합니다. 그렇게 1라운드에서 만난 시카고 불스와 2라운드에서 만난 뉴저지 네츠를 누르고 동부 컴파에서 만난 팀은 LA 레이커스에 있을 당시 페이튼에게 패배의 기억을 안겼으며 여전히 질식할 듯한 수비력을 자랑했던 숙적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였는데요. 원투펀치 드웨인 웨이드와 샤킬 오닐의 활약에 힘입어 원정 경기였던 1차전을 따낸 마이애미는 시리즈 스코어 4-2로 디트로이트를 제압하고 페이튼은 다시 한번 NBA 파이널을 맞이하죠. 자신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던 2006년 NBA 파이널 무대. 상대는 독일 병정 더크 노비츠키가 이끄는 댈러스 매버릭스였는데요. 에이스 웨이드가 그분이 빙의된 듯한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댈러스 수비진을 초토화시켰고 결국 4-2로 제압하면서 페이튼은 그토록 바라던 우승 반지를 커리어 막판에 얻을 수 있었죠. 페이튼의 파이널 평균 기록은 2.7득점, 2어시스트, 1스틸로 많은 출장 시간을 부여받지는 못해 보잘것없긴 했지만 3차전과 5차전에서 댈러스를 침몰시키는 게임 위닝 샷을 성공시키면서 노장의 품격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동안 그가 우승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보여줬습니다. 우승 이후 다음 2006-2007 시즌도 마이애미와 함께하며 백업 포인트 가드로 뛰다가 2007년 만 38세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하며 17년간 누볐던 NBA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 페이튼은 은퇴 이후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후신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로부터 영구 결번 제의를 받기도 했으나 자신은 슈퍼소닉스 프랜차이즈의 선수라는 이유로 이 제안을 거절하며 영구 결번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2013년에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이름을 올리며 자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죠. 현역으로 뛸 때인 2004년과 은퇴 후인 2012년 우리나라에도 방문한 적 있어 한국과의 인연도 있는 게리 페이튼. 반드시 영구 결번이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NBA 역대급 수비수 겸 트래시 토커 중 하나인 게리 페이튼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관심 갖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으며 그럼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습니다.